아는 친구네 도자기 공방에 가서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려고 합니다. 그거 듣고 밥 먹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.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. 이거는 그렇게 안 말아져요. 앞뒤로만 움직여요. 앞뒤로만 움직여요. 이게 너무 납작해요. 이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좀 각이 더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. 길게. 선생님 저 세이니 거 반죽으로 해주세요. 세이니 거 반죽 너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? 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?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. 아, 세워지는 거 같아요? 네. 디자인 수정이 엄청 많아요? 디자인 수정이 많아요? 저 이거 만들었는데 가운데 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. 두 번째로는 이 촛대를 만들 거예요. 얇은 촛대 지금 만들까요? 대충 만들어요? 토를 꽂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완성되었습니다. 고합지졸 스타일. 한번 해보세요. 네. 이 도끼만큼 일 거예요. 그래서 양쪽에 판을 다 대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와. 밀어주실 때 한 번씩 방향도 바꿔주시고 뒤집어가면서 밀어주세요. 아, 주먹으로 밀어주셔야 돼요. 아래로 이렇게 쭉 빼주세요. 네네. 0으로. 오! 아, 이렇게 그릇 만드는 거예요? 네. 너무 좋아. 자, 다 됐죠? 네. 살살! 먼저 처음에는 체크만 해주세요. 그리고 잘라낼 거예요. 점점 올라왔어요. 안 돼요. 다시 해주세요. 네. 됐어요. 다 됐어요. 그럼 우선 이거 뜯어내볼게요. 네. 그럼 이상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. 너무 이상해요. 그쵸? 네. 이거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왜 이러는 거예요? 왜 이러죠? 왜? 이게. 왜 이렇게 잘렸죠? 모르겠어요. 안 돼요. 그거 뜯으면 안 돼요. 네. 제가 그냥 잘라드릴게요. 네. 근데 꽃봄은 이렇게 된 것도 나름 맛이 있을 것 같아요. 안 돼요. 아니에요? 너무 단호해. 완벽을 추구하시는 쌤이랑. 원래 묶음토? 묶음. 목요일이 정규반이고 금요일, 토요일이 왔는데. 나머지 요일은 3인 이상이면 개설해준대요. 아니 그거 못 붙였다 진짜? 그냥 다시 밀어. 이게 흙풀이래요. 네 맞아요. 맞죠? 아니 근데 색깔 맞출 수 있어. 요새기. 아, 나.
먼저 안 보여줘. 역시 은지 작가님. 빨리 계속 해보세요. 김치전을 다 먹으면은 작품이 보인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개 밥그릇. 고양이 밥그릇. 죄송합니다. 고양이 밥그릇. 이게 물그릇인가요? 아니요. 둘 다 사료예요? 네, 간식 그릇이에요. 그리고 소정이가 만든 아트컵. 아, 이거 네모나게 했네? 어. 아, 실망했어? 어. 실망이야. 동그라미 줄 알았는데. 예? 어, 저 거 냄비 같은데. 저 거 냄비 아니죠, 이거. 아, 귀엽네. 여러분, 밥그릇이에요. 밥그릇이랍니다. 자, 크기. 줄어? 크기. 어? 이거 한, 요 정도? 우와. 어? 그럼 밥그릇 되겠네. 아니, 그 정도. 아, 모르겠어요. 밥그릇이기에 조금 큰. 조금 다용도 그릇이요. 네. 근데 밑에를 아차. 참... 이제 밑에는 능력과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요. 할 수 있죠? 할 수 있어. 어떤 걸로 할까요? 빨리. 네. 저는 얇은 거예요. 나도 얇은 거. 야, 다 얇은 거야? 어, 얇은 거네요. 냄비 그릇 또 왔네. 자, 벌써 여러분 스케치가 완성됐어요. 와! 이거 좀 봐보세요. 도자기 컬러칩이에요. 너무 귀엽다. 보이시나요? 안 보이나요? 얘가 초점을 못 잡아요. 아, 잡혔다. 도자기 컬러칩. 접시도 완성했습니다. 역시 올리공방. 광주의 올리공방으로 오세요. 이상하시네. 이상하시네. 이거 잘라야 돼. 이거 잘라야 돼. 나 오늘 먼저 갈게. 나 진짜 너무 뛰어. 네. 빠양. 15분 있어. 아니 저 건 사람이에요. 빠양. 안녕하세요. 아. 여기로 가면 되죠?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, 버스가 늦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버스.
시작할까요? 잘라준 것만 먹어봤는데 잘라본 적 없는데. 오케이 오케이. 오 대박 대박. 완전 커. 됐어. 대박 대박. 맞지 맞지. 대박. 대박 대박 아니에요? 대박. 나왔어. 대박이다 진짜.